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여름인 것 같아요. 예, 건강에 유의하시고. 자, 오늘 재산세 일부 마무리 짓자고요. 50몇 쪽이라고요? 3쪽? 예, 53쪽. 자,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지난번에 토지분 과세 대상, 분리로 가는 토지, 그 다음 별도 합산하는 토지, 종합합산, 그리고 분리도 다시 뭘로? 가장 낮은 세율, 저율, 가장 높은 고율, 이렇게 해서 토지분 대상은 세 가지로 구분하네요. 근데 뭐를 정리해야 돼요? 종부세. 비교해야 돼요. 기본은 종부세는 저율이나 고율은 과세 안 하죠? 무슨 합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별도 종합만. 반드시 재산세, 종부세, 기본 비교해야 돼요. 분리는 재산세에서 끝난다고요. 농지 같은 거. 왜 고율은 종부세에서 빠진다? 사채니까, 4%짜리니까 재산세에서 끝나요. 자, 두 번째, 지난번에 뭐 배웠다? 납세무자 배웠잖아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팔면은 1년치 누가 낸다? 1년치 매수자. 6월 2일부터 팔면은 재산세 누가 납세무자예요? 매도자. 1일까지. 자, 그래서 53쪽으로 돌아가요. 53쪽 이제 세금 계산해야 되겠네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세율이네.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 그래서 이해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그래서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나요? 가, 산, 금만 붙어요. 연체이자. 그래서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가산금 연체이자만 나온다고요. 자, 일단은 53쪽 아래. 그럼 재산세 대상은 몇 개다? 다섯 개. 토, 건, 주, 선항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뭐다? 정부 결정이므로 절대로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없어요. 개인, 법인, 불문하고 뭐를 쓴다? 뭐를 써요? 시가 표준의 기준이라고요. 이렇게 정부 결정이니까 단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낮춰줘야죠. 바로 세율로 가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를 곱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가액 비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써서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3쪽 나와있네. 토지건축물 주택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이 되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몇 프로다? 60.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여덟 글자가 옆에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밑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될 때도 시가표준의 기준에 항상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단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이다.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5억이야. 5억이야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그럼 5억에다 세율을 곱하면 안 되죠? 5억에다 몇 프로 곱해? 60. 그럼 60 곱하면 과세표준은 얼마다? 3억에다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내려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집이 없는 분들이 알아들었나요?
집이 없으면 이제 처음 들어보니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자, 그 다음 넘어가죠. 54쪽. 자, 시가표준액 용어는 알아야 돼요. 토지는 뭐다? 개별 공시 지가 땅값. 이게 시가표준액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 주택은? 단독은 뭐라 그래요? 개별 주택가액 또는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합쳐서 발표하죠? 합쳐서 시세의 7, 80%. 자, 그 다음 건축물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1제곱미터당 신축가액이다. 여러 가지 지수를 곱하는 거야. 구조별지수, 용도별지수, 위치별지수,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해서 결국 옆에 적어요. 누가 만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이에요. 공식은 필요 없어. 이런 공식을 통해서 뭐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이 뭐다? 시가표준액. 간단하게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이 시가표준액이에요. 자, 그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이죠. 부동산 가치가 올리면 대통령령에서 비율을 올리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비율을 내리겠죠. 그래서 현재 법에서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까지? 90%까지 법에서 만들어놨다. 오른쪽은 시행령이죠. 70% 사용하라. 자, 그 다음 주택은 몇 프로? 80%까지 만들어놨어. 법에서. 이거를 시행은 몇 프로로 한다? 60. 그 다음 선박 항공기는 안 써요. 왜 안 써? 이 부동산은 뭐다? 시세의 7, 80% 수준이죠? 그래서 이 선박 항공기는 이에 절반 수준으로 만들어. 더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가 표준액이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에만 쓴다? 토지, 건축물, 주택이 하나야. 자, 그럼 재산세는 이렇게. 그럼 종부세는 몇 프로일까요? 종부세도 비율 쓰잖아. 종부세도 비율 써요. 일률적으로 종부세는 몇 프로다? 높겠죠? 더? 90%. 재산세와 종부세 구분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 쓴다? 90% 일률적으로 토지주택은.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를 물어볼 때 쓰는 용어다? 과세표준 물어볼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을 써서 과표가액을 정되면 세율, 세율, 세율을 곱해야죠. 자, 이제 세율로 들어간다. 자, 항상 이 세율 구조는 어떻게 돼요? 기본 세율이 뭐다? 초과 누진 세율과 뭐를 함께 쓴다? 차등 비례 세율.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만들어요. 차등 비례 세율 또는 누진 세율을 쓴다고요. 둘 다. 세율 구조.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뭐와 뭘로 나눈다?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나눈다? 중과세율로 지방에서 나눕니다.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세율구조가. 그래서 약자가 뭐다? 약자가 비누야. 비누. 재산세 용어야. 비누. 양도세도 똑같아. 비누를 기억해야 돼. 둘 다 다 써요. 비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쓴다고요.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쓴다. 비누는 어느 세금에만 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만. 아, 저 양도세. 재산세와 양도세는 세율구조가 똑같다고요. 아, 시험에서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비누죠, 이거? 재산세, 양도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표준세율 들어가래. 표준세율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은 뭐다? 조정이 가능한 뭐다? 탄력세율이에요. 몇 프로? 50%. 그럼 탄력세율을 적용했으면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고요. 없으면 적어야 돼요.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다. 조정을 했다면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다? 해당 연도만.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자, 그럼 우리가 토지. 자, 2주 전에 다 배웠 토지. 이게 분리과세죠? 007도 있고 0이고 있고 4%. 이러한 세율을 뭐라 그래요? 이러한 세율을 0.07, 0.2, 4% 무슨 세율이라 그래? 차등 비례세율. 그래서 007은 뭐야? 농지, 목장, 그 다음 임야, 분리로 가는 임야, 분리로 가는 농지, 분리로 가는 목장용지, 분리의 임야는 007이에요. 007%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자, 007%. 자, 그 다음 0.2%로 가는 거는 뭐가 있다? 영이야 공장가자, 분리로 가는 공장용지, 영이야 염전가자, 영이야 터미널가자. 이거다 0.2%예요. 분리로 갈 때. 영이야 공장갈래, 영이야 염전갈래, 영이야 터미널갈래, 영이가 가는 거야. 싫어, 나는 농사 지을래. 그럼 총 갖고 가는 거야. 007. 이거 딱. 자, 그 다음 합산은, 그죠? 자, 합산은 왜 합산이야? 누진세율이니까 합산하잖아요. 자, 0.2에서 0.4 종합 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려고. 3단계의 포인트가 이거 어떻게 외워? 종합, 종이요. 종치는 사람의 직업은 뭐다? 변리사. 3단계 숫자배열. 종이요, 변리사. 총은 2요, 숫자가. 0.2. 별은 변리사. 3단계 이렇게. 항상 합산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자, 골프장 고급 락창은 4치니까 몇 프로다? 4%. 4치는 무조건 4%다. 그래서 종합으로 넘어가는 것은 별도와 종합만 넘어가요. 분리나 사치는 안 넘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건축물. 이번에는 토지 끝났네. 건축물. 자, 건축물 나와 있죠? 자, 기본이 뭐다? 일반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이야. 자,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다? 0.25, 0.25, 1000분의 2.5.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위 이외의 건축물은 0.25다. 0.25. 그러니까 세법은 하루 빠지면 한 달 빠진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다 빠질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반드시 주말에 쫓아와야 돼요. 동영상을 통해서. 자, 학원 건물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산세. 1년에 한번 시장군수가 시가표준액을 발표해야지. 학원 건물 시가표준액이 100억이야. 그럼 100억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70%. 그래서 70억에 뭐다? 0, 2, 5. 0, 3이 하면 안 돼요. 0.25%. 자, 그리고 이 건물이 사치잖아. 사치는 무조건 부동산은 몇 프로? 4%. 자, 그 다음 두 번째 별 딱 붙여. 시 주거지역. 자, 시야. 주거지역에 뭐가 있어? 공장. 뭐를 세율을 물어본다? 건축물. 지금 토지하면 안 돼요. 건축물. 자,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라. 주거지역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뭐다? 0.25에 몇 배? 두 배를 더 과세합니다. 두 배. 오염 배출하니까. 일단은 기본이 0.25에요. 그럼 0.25에 2배니까 몇 프로를 과세하겠다? 0.5. 이거는 뭐다? 계속 과세합니다. 0.5를 내기 싫으면 주거지역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오염배출하니까 계속 5년간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 끝났네요.
일반 건축물은 뭐다? 0이요. 사치성 건축물은 뭐다? 4%. C, 주거지역 공장 건축물은 0.5%. 이게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0.5%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단계별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이다.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주택을 주거용 건물.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도 주택이죠? 자, 별장은 몇 프로?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이에요.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 그래서 고급 주택도 주택이죠?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도 주택이다. 아, 별장도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어? 근데 원래 출신은 주택이야. 그건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될 뿐이에요. 자, 그럼 고급주택은 어디로 가? 고급주택도 주택이지? 주택이잖아. 이렇게 일반주택처럼 계산해. 별장만 4%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별장과 고급주택은 4% 다 틀려. 별장만. 왜 이렇게 재산세에서 만들었을까요? 종부세. 종부세 때문에. 그럼 별장은 과세를 안 하죠? 4%? 그러나 요거는 과세예요. 고급주택이나 일반주택은 종부세로 넘어간다고요. 별장만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나머지는 종부세 대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별장만 4%,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가 나왔네. 그래서 누진세율로 가는 거는 몇 개다? 세 개.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주택. 하나는 종합 합산. 하나는 뭐다? 별도 합산만 종부세로 간다.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은 재산세에서 끝나. 세 가지만 종부세로 넘어간다고요? 이거 반드시 이거 주택 암기해야 돼. 이거 4단계야, 4단계. 그러나 누진으로 가더라도 1%도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나와요. 그죠? 이거 반드시 암기하자. 4단계. 이거 다 암기 끝났죠? 그죠? 주위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4단계. 이거. 아, 주위를 사랑, 사랑, 숫자 배열이.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4단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세 가지죠. 땅은 3단계, 3단계, 주택은 몇 단계? 4단계로 돼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 자, 오른쪽. 자,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과세하는 물세지. 그래서 과세 표준을 어떻게 한다?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합산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토지의 가액이 나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뭐를 만든다? 과세 표준. 가액 갖고 만들어요. 가액 갖고. 가액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은 과세 표준을 어떻게 만들어? 관할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한다? 모두 합쳐서. 아, 별도는 합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종시에 사업용 땅이 있다면 합치는 거야. 모두 합쳐서 뭐를 만들어라? 과세표준. 중간에 뭐가 생략된 거야? 비율. 아, 모두 합쳐서 이제 곱하기 70% 하면 과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세율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종합합산도 어떻게 한다? 세종시에 있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치는 거야. 모두 합쳐서 과표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개가 소유했을 때는 모두 합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별도 합산, 종합합산. 나머지는 물세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분리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개별과세하니까 분리는 모두 합하니 나오지 않잖아요. 자, 그럼 집이 두 개가 있어. 3억짜리, 5억짜리. 그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 주택별로 계산한다고요. 따로따로.
8억으로 계산 안 해요. 따로따로. 주택별로. 그럼 3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쳐서. 5억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 합쳐서. 공시가격. 여기다 비율을 써서 세율을 곱하겠죠? 그럼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합치는 거는 뭐밖에 없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럼 상가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 개별 개별 따로따로. 그래도 모두 합한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합한 틀린다고요. 자, 오른쪽 양괄호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자, 주택은 별장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그래서 과세 방법은 일반 주택도 주택이죠? 고급 주택도 주택이지? 별장도 주택이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일괄 과세하는 거예요. 과세 방법. 아, 별장이든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공시가격으로 통합해서 세금 매겨.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토지 건물을 합쳐서. 토지 건물을 통합해서. 알아들었나요? 절대로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구분하여. 그러면 틀려요. 통합하여. 똑같은 말이 뭐다? 합산하여. 일괄. 합쳐서 세금 매기는 거예요. 다 주택이니까. 자, 과세 대상 구분. 한동. 한동이 나왔다. 이거 무슨 아파트야? 주상복합 아파트. 한동은 의미가 없어. 따로따로 봐요. 한동은 주거와 주거 부분의 외의 용도. 그럼 뭐다? 법조문이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집합건물이니까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 한동이야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고요. 이렇게 있어. 그럼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이잖아. 이렇게 다 구분 소유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에는 뭘로 본다? 집으로 보고. 이에는 뭘로 본다? 상가. 따로따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그럼 밑에 부속 토지를 안분해야죠. 상가 땅과 집 땅으로 안분해야 하잖아. 뭐를 안분해야 돼? 부속 토지를. 밑에 부속 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 땅과 집 땅으로.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위에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절대 시가 표준액 비율 쓰면 안 돼요. 기억. 포인트는 뭐다? 자,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뭐다? 면적 비율에 안분하여 부속 토지와 주택 외의 건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면적 비율은 뭐를 나눌 때만 쓰는 용어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절대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어? 아, 위에 면적이 넓으면 부속 토지도 넓어지겠지? 위에 면적이 좁으면 밑에도 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밑에 땅을 나눌 때는 위에 무슨 비율에 따라?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자, 출제되는 거는 그래서 거기 뭐야? 당구장,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포인트가 뭐다?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밑줄 그어. 구획된 부분은 일구로 봐.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획된 부분을 일구로 본다. 구획된 부분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분리된 부분. 똑같은 거예요. 분리된 부분. 그래서 세법은 뭐다? 이렇게 3층짜리 다가구가 있어. 다가구가 있다. 3층짜리 다가구가 있죠? 다 이렇게 분리됐잖아. 출입문이 다 이렇게 분리됐죠? 하나. 그럼 이태 부속 토지. 그럼 이게 다가구야. 예를 들어서 알았고 부속 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안분. 무슨 비율로? 면적 비율.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니까. 그래서 세법은 뭐다?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뭐다?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몇 개로 본다? 일구. 그럼 몇 개로 봐? 이거 아홉 개. 그래야 세금이 덜 나오지. 누진 구조니까. 그럼 이거를 하나로 보면 세금 계산할 때는 세율이 높아서 많이 나와. 공급을 안 해. 신축업자가.
그럼 이제 땅도 n분의 1로 나눠야지? 땅도 9분의 1로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비율로 나눈다 항상? 면적 비율. 그래서 거기 당구장 표시 나와 있죠? 아파트 공동주택 세법은 다가구는 세금 계산할 때는 공동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해놓고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역시 무슨 비율로 나눈다 기역처럼 면적 비율로 나누는 거고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본다 공동으로 본다는 거요. 하나로 보지 않는다고요. 본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보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본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누진 구조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면 세율이 높아서 세금 많이 나와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자, 그다음 1구. 자, 이건 별 붙여야지 이거 무슨 주택이에요? 상가주택, 점포주택. 1구는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50% 이상. 50% 이상은 상가로 안 보고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자, 50% 이상을 한글로 어떻게 풀어라? 크거나 같을 때. 50% 이상이니까. 클 때도 전부 주택. 같을 때도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왜 같을 때도 전부 주택으로 볼까요? 세금을 덜 걷겠다. 상가로 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갖고 있을 때는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틀려요. 크거나 같을 때도 전부 주택이다. 상가로 안 봐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4번 모든 지방세 구분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몇 배까지? 10배. 항상 10배는 뭐예요? 10배다. 바닥면적 연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면적 연면적 하면 땅이 너무 넓어져서 안 되잖아요. 원래 바닥면적은 열 받아요. 10배. 열 받으면서 배도 아파. 10배. 10배 항상. 자, 그다음 주택의 공동 소유 또는 구분 소유. 자, 뭐다?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과 이걸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혀 적용한다. 합산한 구분한 그러면 안 돼요. 자, 3억짜리야. 합친 가액이죠? 합쳐서 3억이야. 알아들었어요? 공시 가격. 그럼 이거는 합산해서 계산했죠? 3억 건물 가액과 무슨 가액을? 토지 가액을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끝까지 알아야 돼. 산출 세액을 한 다음에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되려든 합산해서 계산했다고요. 합산해서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어. 그럼 이게 만약에 공동 소유일 수도 있죠? 또는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죠?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 건물은 갑, 땅은 을. 다르죠? 그럼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 안분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금을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비율.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거는 앞에 것만 물어보는 거야.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건축에 다를더라도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구분한 그러면 안 돼요. 넘어가죠. 이거 끝까지 알아야 돼. 뒤에까지 이거. 여기까지만 물어봤다고요. 그럼 소유자가 다를 때는 100만 원을 안분해야지? 그러니까 세금을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구분을 잘해야 돼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세금을 나눌 때는 기준점이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56페이지. 자, 지금까지 표준세율 끝났네. 자, 지금부터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뭐가 중과세율이다? 공장용 건축물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뭐다? 과밀억제권. 앞에 저거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에서 공장 신증설에 따른 뜻이에요. 그럼 뭐를 재산세는 중과한다? 토지가 아니야. 건축물. 근데 이거는 025에 몇 배로 중과한다? 5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보다 이거 과밀억제권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신증을 선할 때는 취득세는 몇 배로 중과했어요? 취득세는 몇 배로 중과했어? 표준세율은 몇 배? 두 배를 합친 세율로 중과했잖아요. 취득세에서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분은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두 배.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지 표준세율에 몇 배? 다섯 배를 곱해요. 그럼 몇 프로야? 1.25%. 그래서 중과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5년간만 중과합니다. 5년간. 5년간 025에 몇 배? 다섯 배. 건축물이니까. 항상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뭐다? 025. 025에 뭐다? 다섯 배야. 다섯 배. 그럼 몇 프로예요? 전체는 1.25%. 025에 다섯 배니까 다섯 배로 중과세한다. 몇 프로로? 1.25%로. 025에 다섯 배니까 1.25%로 몇 년간? 5년간. 5년간만 중과한다고요. 제척기간. 중과세는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5년. 5년이 지나면 중과를 안 한다. 이건 취득세랑 구분해야 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신증설은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두 배로 중과하고 재산세는 025에 뭐다? 다섯 배로 중과한다. 이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도시지역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에 재산세 2번만 알면 돼. 자, 우리가 고지서 날라올 때 도시지역의 부동산은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계산하죠. 2차적으로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전체 뭐가 된다? 재산세. 근데 2번이야. 2번. 2번만 알면 돼. 동그라미 2번. 기역에 따른 세액에 니은에 따르는 세액을 합쳐서 산출한 세액을 뭘로 보낸다? 재산세 고지서로 보내는 거야. 그럼 기역이 뭐다? 재산세야.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을 적용, 이거 재산세 따로 계산해. 니은이 뭐다? 니은이 뭐다? 이게 114 숫자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게 도시지역분이야. 니은이 114.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합쳐서 뭐가 된다? 재산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박스 나왔다.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 도시지역분 얼마만큼? 0.14. 숫자가 114야. 다 필요 없고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리고 표준세율은 항상 아까 설명했죠. 탄력세율. 재산세 탄력세율은 50%. 100분의 50.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뭐다? 불가피할 때만 써요. 그리고 50%를 적용했다면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해당 연도에 하나요. 시험은 5년간 틀려요. 계속 틀려요. 그래서 재산세는 불가피할 때 50%를 사용했다면 해당 연도에 한해서 그 얘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과세 표준 세율 끝났네요. 세율 끝났어요. 과세 표준 세율 끝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재산세에서 누진 세율만 종부세 대상이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 세율로 과세하는 것만 종부세로 넘어가요.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합산, 하나는 주택. 나머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세 개만 종부세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아까 표시했잖아요. 비례세율은 재산세에서 끝납니다. 물세기 때문에. 자, 56페이지로 가죠. 자, 그 다음 이제 뭐를 정리해야 된다? 비과세. 비과세네요. 비과세. 1. 국가등. 국가등은 과세권자이므로 비과세한다. 1번 국가재산이에요. 1번 국가등은 단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뭐해서 과세. 외국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과세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뭐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연부, 연부, 밑줄 고 연부, 앤드, 무상.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누구에? 누구에게? 매수계약자에게. 매수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재산은 제외. 제외는 뭐다?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1번 국가 등은 비과세. 알아들었나요? 단 국가가 우리 거를 외국이 과세하죠? 그럼 우리도 과세하고. 가장 기초잖아. 아,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한다고요. 그죠? 또 하나 국가 소유인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and 연부 and 무상 국가 거야. 그러나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딱 이거 세 가지로 딱 정리된 거예요. 이거 원칙은 비과세. 국가 등은 단 뒤에 거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국가 소유지만. 아, 국가 등은 비과세. 단 뒤에 거는 제외니까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뜻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나왔다. 오랜만에. 그죠? 가끔가다 안 까먹는 것도 나와요. 국가 등 엔드 연부 무상은 국가 소유지만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계약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2번은 개인 소유예요. 2번은 개인 소유. 개인 소유 재산을 누가 사용한다? 국가 등이. 국가 등이 사용하는 거예요. 국가 등이. 우리 거를 국가가 사용한다고요. 그럼 국가가 무료로 사용해. 무료로 사용하고 돈을 주고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무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비과세.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56페이지 1년 이상 공용. 왜 1년이다?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1년 이상 사용하는 거는 비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과한다. 기억 나왔다. 유료. 오른쪽. 그럼 앞에 거는 무료란 뜻이에요. 오른쪽 유료. 유료는 과세예요. 유료 기억. 니은. 소유권이 유상 이전을 약정했는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더라도 유료니까 부과한다.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뭔 뜻이에요? 개인 소유 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되 공짜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이득이 없으니까.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수익력이야. 미래에 수익이 없으니까 비과세. 돈 받으니까 개인은 과세. 수익이 있죠? 됐어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용도 구분. 자, 여기에서 용도는 수익이 아니라 공익 용도예요. 그 수익이 없는 재산이니까 비과세한다.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예요? 수익력이다. 미래에. 그럼 도화, 재고, 유지, 묘지. 묘지만 동그라미 쳐. 나머지는 다 수익이 없는 땅이야. 이런 거. 묘지. 무덤이면 무덤. 이 재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개인 묘지. 개인 묘지는 비과세입니다. 법인 묘지는 과세예요. 매년 내는 세금. 그래서 개인 법인을 구분합니다.
개인 묘지는 조상보호 목적으로 비과세, 법인 묘지는 과세해야 돼. 무슨 합산으로 과세해야 한다? 별도 합산. 그래서 법인도 묘지를 분양할 수가 있어요. 장사하는 땅으로 본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개인 묘지가 비과세예요. 법인 묘지는 과세한다. 땅이잖아. 무슨 합산으로? 별도 합산으로 구분하고. 자, 그 다음 2번. 자, 2번도 별 딱 붙이고. 군사 나왔다. 군사 나와 있네요. 군사 어디에 있어? 통제보호구역. 이 통제보호구역이 어디에요? 어디냐고요? 민통선, 38선.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땅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통제보호구역에 있더라도 뭐는 제외한다? 농지, 전답과 수원. 농지 및 대지는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이 통제보호구역이 얘가 무슨 마을이에요? 대성동 마을. 알아들었나요? 이 주민들은 집 짓고 살아야 하고 농사 짓고 살기 때문에 재산세네요. 나머지는 비과세다. 통제, 군사. 알아들었죠? 그래서 농지와 대지는 포함한다. 틀려.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산림보호. 이런 거 다 수익이 없잖아. 공익상. 채종님, 시정님 이런 거. 씨앗 채취, 샘플 채취 다 공익상 사용하는 거야. 자, 4번도 알아야 돼. 공원자연, 환경지구 아니라 보존지구. 그러니까 보존나는 거니까 비과세. 세금 거두면 안 되지. 보존지구. 그 다음 백두대간. 이런 땅들은 수익이 없는 땅들이에요. 백두대간 이런 거. 자,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예요. 그러나 임시가 사치가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사치가 되면 비과세하면 안 되죠? 사치는 제외. 과세. 그 다음 뭐다? 6번. 비상재해 구조용 선박. 다 배들이잖아. 이런 거 다 수익이 없는 거지. 수익이 없는 선박 참고. 자, 7번 별 표시. 자, 철거. 자, 철거됐어요. 이거는 길 가던 할머니 앞에 물어봐도 알아. 할머니 앞에 뭐가 철거됐어요? 건축물이 철거됐지. 그지? 땅은 과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길 가던 할머니 앞에 물어봐도 알려준다. 뭐가 철거됐냐? 건축물.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가 뭐라 그래? 눈구녕 어디다 달고 다니냐?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럼 땅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그래서 건축물과 주택이 철거되는데 건물이 철거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과세한다는 거라고요. 자, 비과세도 끝났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네. 58쪽 부가징수. 자, 때가 되면 고지납부로 돌아간다. 고지납부를 뭐라 그래요? 부가징수 또는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자,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소유자가 내죠. 그럼 정부가 계산해서 세금이 날라온다. 정기분. 그래서 납기입니다. 이거 납부기간. 이게 정기적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보유세는 약 보름이다. 토지는 9월 16일. 그 다음 주택은.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합산하니까.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 그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에만 쓴다. 그 다음 기타가 뭐다? 기타가 선박 항공기. 기타가 선박 항공기지. 토건주 선항이니까. 참고사항. 기타는 7월 16일 7월 말일. 그래서 토지 건축물이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건축물은 합산을 안 하니까 빨리. 토지 건축물 뒤바뀌면 안 돼요.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부과하지. 그래가지고 주택도 합산한 거잖아. 그 자체는. 2분의 1, 2분의 1. 자, 징수 절차. 밑에. 자,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자, 그래서 몇 개? 토, 건, 주, 선항으로 구분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요. 재산의 종류가 다르잖아. 과세 대상별로 구분한 고지서를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린다. 5일. 절대 재산세에서 5일, 10일 헷갈리면 안 돼요. 5일은 정부가 결정하므로 과세 권자와 관련된 숫자다. 정부. 10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10일 하면 안 돼요. 5일. 정부가 결정하는 숫자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또 나왔다. 5일. 안 까먹는 거 이거. 이거는 안 까먹는 거예요. 왜 5일이야? 왜 5일이라고 그랬어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5일.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오, 고지서 날라왔네.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열받을 일이 없어요. 이걸 못 외워, 숫자를. 10일 하면 틀린다고요. 자, 그리고 거기, 자, 화살표. 토지는 무조건 한 장이야. 토지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 토지는 왜 한 장이야? 원래 석장이잖아. 분리별도 종합. 부자들은 석장이야. 그럼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야.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각각 한 장 하면 안 돼요. 그럼 토지 이외에는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또는 각각 한 장. 나머지는 구분하거나 또는 각각 한 장으로 보내. 그러니까 토지는 무조건 뭐다? 한 장. 원래 석장이요. 토지는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각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4번. 자, 공부상 등재인원과 사실상 연황이 다르죠? 세법은 등록면허세 빼고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연황에 따라. 시험은 어떻게 나와? 공부상. 틀려요. 사실상 연황에 따라. 자, 그 다음 소액 징수 면제는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미만이 꼭 붙어야 돼요.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럼 미만이 없다면 뭘로 바뀌어? 징수한다로 바뀌어요. 그럼 2,000원은 뭐를 갖고 따져? 기본 통칭 밑에 재산세의 고지상에 병기 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따지는 거예요. 2,000원은. 그래서 지역자원시열세 병기세죠? 병기 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병기세가 뭐예요? 지역자원시열세. 이거를 제외하고 2,000원은 오로지 뭐를 지칭한다? 재산세만. 밥풀 떼기를 안 아침다. 그 뜻이에요.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